자, 이제 593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심화 이론 강의 할때할 건데, 요것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건물,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594페이지 보시면 보증금의 범위가 나와요. 자, 서울특별시가 얼마죠? 9억이죠. 그러면, 지금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환산 보증금이 얼마죠? 9억이죠.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환산 보증금 9억을 초과해요.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원칙적으로 무엇이 적용되는 거죠?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이길 날 무엇은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을 해줘요. 9억을 초과하더라도. 근데 조심할 것은 확정 일자를 하더라도 무엇이 인정되진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인정하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년 범위 내에서 다른 9억 미만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첫째, 1년이라는 최단 기간도 보장되지 않고요. 법정 갱신 내용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을 해줍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해 주고요. 네 번째로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해 줘요.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2기잖아요.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엔 3기인데, 이 경우에도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우가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 대충 암기하시면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죠. 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죠. 이러한 대항 요구를 갖춘 임차인이 확정 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고요.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와요. 주택임대차법은 똑같으니까. 598페이지 보시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보호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도 금액을 외울 것은 아닌데, 잠깐 보시면 5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500만 원이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세요. 금액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월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산출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 보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9페이지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시면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자,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몇 년이요? 1년이.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돼요. 자, 여기서 좀 비교하는데 주택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상가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주택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601페이지 하단에 1, 2, 3, 4, 5, 6, 7, 8에 쭉 나오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억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3입니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자, 고의나 뭐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뭐들요? 대부분이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죠. 그럼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데 고지를 언제 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넘겨 보시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되고요. 법정 갱신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기간이 1년이 됩니다. 자, 1년이 되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의 보호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1년 365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보호에서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죠. 다시 말하면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뭐할수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다만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읽어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임대차 계약을 요 시점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요 시점이 만료일이에요.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일까지 요 사이에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 상가 건물 임차인은 새롭게 그 사업을 영위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게 되고요.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은 뭐 하게 되는 거죠?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뭐 지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뭐 넘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되시나, 그죠? 그러니까 법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법원은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 상가금을 임차인은 새롭게 그 사업을 영위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야 돼. 데려와가지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이게 법의 기본 태도예요.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등을 거부하거나 지가 권리금을 꿀꺽 먹은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 우리가 심화학습할 때할 겁니다. 자, 603페이지 오시면 증액 청구가 가능한데 100분의 5죠? 이것도 20분을 똑같죠? 5%를 초과하지 못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오게 되면 뭐 확정 일자 나오고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공부하실 때는 존속 기간에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갈 겁니다. 자, 페이지 616페이지죠. 자,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개념은 제가 매매에서 환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땐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양도 담보와 매도 담보를 설명드렸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데 조건부로 걸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네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에 다오. 갑과 을이 계약하는 거예요. 자, 내가 12월 31일까지 돈 갚을게. 12월 31일까지 돈못 갚으면 내가 너 줄게. 이렇게 조건부를 계약한 거죠. 자,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권리는 뭐할수 있습니까?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의 목적은 결국은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또 우리가 뭐죠?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는 양도 담보와 매도 담보고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가등기를 했다면 그게 뭐가 돼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요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비전형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617페이지까지 개념이 나오고 6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일단 요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꼭 잊지 말 것은 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저당권이에요. 뭐라고요? 저당권.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 똑같아.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담보가 뭐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관한 부분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거고요. 요 권리 취득에 관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혹에 대해서. 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했다고요? 12월 31일 날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란 거죠.
자, 등기부가 갑과 을구 했더니 평생 이걸 갑구라고 할게요. 갑구 요게 을구라고 할게요. 자, 지금 누가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냐면 일 앞으로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해가지고 돈을 12월 30일에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을구에 1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예는 이 사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시표시에 이렇게 보이셨죠? 동구는 우열을 순위 번호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별구, 구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 번호 가지고 우열을 결정한다. 이게 구가 다른 경우에 결국은 요 을병종의 순위는 뭐까지요? 접수 번호까지 봐야 접수 일자까지 확인해야 순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접수 일자 접수 번호를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더라. 까지 왔어요. 요런 상태에 대해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병정 다 소멸하게 되고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병을정의 순서로 뭘 받게 되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을도 저당권자로서 뭐할수 있죠?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다 무엇과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전제. 자, 618페이지부터 내용을 볼 건데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일단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담보되는 이 채권은 빌려준 돈,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매매대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동산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만약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 설정했는데 이게 9천만 원이다. 오히려 채권액보다 더 작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 5천이다.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6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무엇과 똑같다고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우측에 보시면 차이점이 나오는데 차이점 큰 의미 없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똑같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관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럼 따라서 설정 계약이니 이전이니 뭐 620페이지에 뭐 양도니 623페이지에 효력이니 다 뭐합니까?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럼 결국 가등기 담보법 여러분과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것은 뭐냐면 625페이지에 있는 권리 취득에 관한 실행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죠. 자, 보자고요. 시간을 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속한 12월 30일이 됐어요. 변제기가 된 거죠. 변제기가 됐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약속대로 요 건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뭘 해야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해야 합니다. 네가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먹겠다는 의미의 실행 통지를 하게 되고요. 실행 통지를 하게 되고 나서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두달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자,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면, 이때 이제, 은행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남는 돈,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지금 실행통지라고 청산금을 주냐면,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뭘 하게 되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시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복잡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큰 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뭘 기억하시냐면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두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는 거야. 여기다 이제 사를 붙이시면 돼요. 자, 실행통지를 할때뭘 통지를 하게 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계산해 봐야 되겠죠? 목적물의 가액. 가액에다가 빼야 됩니다.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면 이게 청산금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보자고요.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 받아야 될 돈을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정이 받아야 될 돈을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경매가 되면 얘도 저당권이니까 싹 소멸하게 되고 병, 을, 정의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요 을이 경매한 것이 아니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을을 기준에서 소멸 여부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을보다 선순위인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을보다 후순위인 정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을이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더라도 요 병저당권 등기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안 갚으면 남아있으니까 병저당권자가 뭐 하겠어요? 경매하겠죠. 경매하면 소유권 취득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돈 1억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인 병이 받을 돈도 합산해서 공제해서 나중에 병한테 을이 2천만 원을 갚아야죠. 그래야 경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물의 가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럼 1억 5천이면 1억 2천을 빼게 되면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이 목적물의 가액이 1억 5천인지 아닌지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깨는 시간에 배우는 그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자인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자가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그 목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특히 이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그 목적물의 가치가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한다면 채무자는 본등기 서류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대도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억해 두자. 자,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합니다. 또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 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원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여기서 누구죠? 후순위 저당권자 병에게 그 사실을 또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정이 지금 통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정이 받아야 될 돈은 5천만인데 청산금이 얼마래요? 3천만 원이죠. 돈이 부족하죠. 부족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그 X 수액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돈 도달라고 땡깡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아직 정이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채권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 기간 내라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스토리 따라서 쭉 정리하시면 가등기담보법도 끝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돼서 목적물에 굉장히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판례까지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안 보셔도 돼. 제가 설명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자, 뭐냐면 지금 제가 가등기담보를 기준 설명드렸는데,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 단계는 필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본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청산금을 지급한 때다.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집합건물법 해가지고 기본이론 강의 끝나게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